아, 저 잠깐 테스트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게 캡처가 좀 약간 오류가 자꾸 있어가지고 지금 마이크는 제대로 들어가죠? 집에 갔다 온게 아니고 계속 여기서 뭐 그거 했어. 원래 방송을 끝나고 통천 가고 조금 더 하려고 했었거든요. 빨리 끝나가지고. 근데 캡처보드가 캡처가 또안 돼가지고 보니까 또 이런 오류가 있더라고. 뭔가 그 넷플릭스 그때 뭐 얘기하려다가 그때 켰던 게 뭐가 충돌이 났었나? 그래가지고. 근데 또 하다 보니까 하려는데 이게 지금 선이 되게 막 내가 이해가 안 되게 연결되는데 일단 가동은 돼. 담비 1116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상하게 했는데 안 돼야 되는데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프로 입탈러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잘안 들려. 잘안 들려 지금 뭔가. 그래서 그냥 한번 세팅 한번 제대로 다시 또 초대해서 하려고요. 조명하고 뭐 캠도 하나 해가지고 제대로 해서 아니요 그냥 닥터고블린 뭐 의뢰해서 그냥 인사받아? 뭘 받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하려고 하고 지금 소리를 좀 테스트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다 엉켜가지고 지금 새로 다시 했어요. 자, 이거 캡처 이제 나오죠. 자, 애인과 키스를 소리 해요. 들려요? 실제로 키스를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술과 내 입술에 있는 전자가 서로를 반발력으로 밀어낸 것뿐입니다. 예. 이 말은 뭐다? 들려요? 키스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여친과 똑같아요. 팔짱 껴보신 분들, 안 껴보신 분들 똑같아요. 모두 다 우리는 한 번도 이성과 다 그러면 들려요? 이거는 들려요? 채창맨 나가고서 연락이 정말 많이 왔어요. 정말 이름 안 오래된 들려? 대학원 동생들, 학교 초등학교 친구. 송출 연락이 컴퓨터 통해서 들어야 되는구나. 연락이 안 되진 않는 게 연락처가 그대로예요. 제가 어느 정도 그런데 연락을 잘안 하다가 이참에 한번 연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 역시 한국인이다. 피디님이 이렇게 연락이 해야 안 되는 오세요. 거야. 한국인 계좌기 아니신가? 들리면 이게 마이크 통해서 들어오는 피디님 거고. 바쁘시겠죠. 뭐 뭔가 하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들리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예 뭐 하고 사시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셨나요? 근데 계속 몰라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연락이 왔는데 물어봐도 구체적이지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잘 이게 지금 지내니? 뭔가 바뀐 잘게 지내? 그래 계속 잘 전에는 지내자 OBS를 이런 안 느낌이다. 키면은 소리가 안 들렸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잘 이제 지내는 게 OBS를 안 구체적으로 켜도 어떻게 난잘 지내는지를 들리기 말해야 시작했어. 되는데 뭔가 좀 어색해. 이상해졌어. 어색해. 그런 대화를 끄집어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오랜만에 연락이 또 왔는데 너 구체적으로 뭐 어디서 어떤 일 종사하고 있냐? 네. 직업군 그렇게 되는 거죠. 분류표에서 몇 번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없잖아. 그리고 그런 어떤 토크는 에너지 소모가 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미 지쳐 있고 약간 현대인들은 독 지쳐 데미지가 있고 독 데미지가 좀 들어가기 예, 때문에 현대인들 지쳐 있고 그냥 잘 살아가면 그래, 아이 그래 뭐 그냥 잘 살면 됐지 그러니까 뭐 뭐가 맞아요. 중요해. 살아 있으면 됐지. 오늘 그 양자 역할 불안해하시더라고. 이걸 다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괜찮은데 지난번에 좀 피곤해하셔가지고 아니 지금 개도님은 지금 목소리가 갈랑말랑하세요 지금. 저는 사실 가서 왔어요 이미. 예, 괜찮으세요? 왜냐면 지금
어제 그제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사실 목 상태는 무관합니다. 피로도와 아. 정말 이미 지금 오히려 좋아 이미 맥스다 아. 목 상태 최악의 컨디션으로 맥스다 아 그렇게 더 이상 나빠질 일이 없다 나빠질 일이 이거보다 나빠지는 건 그냥 소리가 안 나는 건데 아. 그러면 방종해야죠 그럼 그땐 피곤하신 걸로 알고 방종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안 나오면 성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대가 석화되지 않는 이상 아. 소리는 납니다 아 소리는 갈라지든 뭐 나오긴 나온다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한테 살짝 여쭤봤어요 아 오늘 한 12시 안쪽일까요? 바깥쪽일까요? 어, 무조건 12시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 네. 전에 볼륨이 많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색을 물었을 때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게 다 새로 다 지금 얹히고 있어요 굉장히 놀랍죠 이 화면을 킹치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제 드라마는 안 봐가지고 아마 여기까지 이렇게 딱 하면 이쁘게 딱 차지 않나? 하스스톤도 지우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롤도 들어가면 되고 디스플레이 캡처 이거 뭐지? 아, 내 디스플레이 왜 지워? 지워 카메라 브라우저 아 이게 초구나 지워 스팀게임 스마트폰 사실 뭐 이런 거는 뭐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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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됐네요. 뭐지? 침향이 뭐지? 된 것 같습니다. 아 깔끔하다. 최고의 드라마 월드컵은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아쉽게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월드컵 세팅 여백이요? 이거? 옆에 그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안 돼. 머리 왜 이러지? 머리도 잘라야 되는데. 여기 탈모가 운고로 분하고가 뚱이가 살고 있네요. 없으면 여기 있을까? 킨 김에 전장이나 몇 판 하다 가야 할 것 같아. 근데 뭐 식사 안 해서 어떡해? 시켜서 드세요. 그 뭐 야식 같은 거 드세요. 난 춤에 좀 먹어. 야식 한 번 그리고 그 보내기가 안 돼. 지금 유튜브 보내기가 트위치랑 유튜브 뭐 오류가 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또 원본 박물관 업로드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가 오류가 생긴 것 같아. 유튜브랑 그게 예전처럼 트위치 문제인지는 확실한 건 아니야. 내 문제일 수도 있죠. 계정 설정에 연결에 유튜브가 있었는데 연결이 깨져 있고 보내려고 했는데 안 보내지더라고. 그래서 다시 연결을 하려고 보니까 트위치에서 내 구글 계정에 액세스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허용을 하면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구글 계정을 유튜브 채널과 연결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어떠 미미민주님 빅비트 감사합니다. 구글 계정에서 한번 해지하라고?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아, 제트블랙이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걸 이제 연결이 풀려 있어 이미. 해지를 하고 싶어도 못해. 왜냐면 연결이 풀렸기 때문에. 크레비스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연결을 시도하면은 이렇게 뜨면서 오류가 돼요. 그래가지고
구글에서 연결 해제가 뭐예요? 구글에서 연결 해제를 해야 되나? 구글 계정 관리. 아, 어떻게 가야 돼요? 구글 보안 쪽에? 아, 보안 있네요. 아, 계정 액세스 권한 있는 타사 앱. 아, 있네요. 기타걸.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쿠키런 킹덤. 햄스터 타이쿤 게임. 햄스터 키우기. 하스스톤. 마블 퓨처 레볼루션. 내방 이야기. 닌자 배틀 디펜스. 노노그램 몬스터. 폴라리스 오피스. 리듬스타. 소영이가 게임 엄청 깔았는데 엄청 많네요. 삼국지 전략판도 한번 깔아서 해봤었는데. 요가로 병거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리듬게임 리듬스타 하면은 소영이가 손가락 하나 하고 내가 두 개에서 세 개밖에 못해. 우리 진짜 컨디션 좋은데 이게 두 개씩 해서. 조명 안 바꿨어. 조명 바꿔. 조명제 하려고. 없는데 유튜브가? 소일홀링님 다섯 개의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브랜드 계정으로 전환하래요? 아, 브랜드 계정으로 전환하고 보세요. 이 뭐지? 브랜드 계정? 자, 보안 들어가서 아, 모든 브랜드 계정 있네. 아, 원본 박물관 브랜드 계정. 아, 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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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 보안 수준이 낮은 앱에 액세스를 사용 안 함으로 돼 있네. 아, 아니다. 계정 액세스 권한이 있는 타사 앱. 아, 트위치가 있네요. 이걸 없애고, 그쵸? 삭제, 권한 삭제, 삭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연결을 시도하면 되겠죠. 자, 다시 원본 박물관하고 액세스를 해서. 어, 포도네님 잘하시는데요. 아, 그래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구글 계정 유튜브 채널과 연결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보안 수준이 낮은 앱의 액세스를 사용 설정을 해놓고 해볼까? 보안 수준이 낮잖아. 트위치 보안 수준 낮으니까 보안 수준이 낮은 앱의 액세스를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설정. 아, 맞네요. 잠깐만 다시 전송하기. 짜오짱님 짜오찡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허용함. 자, 허용했어요. 그럼 될까요? 자, 될까? 연결. 유튜브 연결 안 되시죠? 지금 뭐가 있어? 어. 아, 안 되네요. 보안 수준이 높은 앱인가 봐요.
우병할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다시 바꿔놓겠습니다. 보안 수준이 낮은 앱도 해서 되면은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계정 지켜야죠. 자, 됐습니다. 테스트 다 했고 뭐 이제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캐스퍼 대항마로 레이 신규 트림 나왔던데 갓성빈 캐스퍼 많이 사랑해주세요. 종수 먹방을 못 봤어요. 네, 들어가긴 들어갔었는데 바로 나온 이유가 이거 씨름하다가 종수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잖아. 이 게임 소리가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처음에 계속 안 나왔거든. 그래서 종수 트위치 방송을 켜놓고 했었어. 근데 안 들려가지고 하다가 아 머리 아파가지고 아 몰라 냅두면 얘가 컴퓨터 갑자기 냅두면 또 될 때가 있거든. 가지고 저거 지금 보면은 여기 뭐 바뀌어 있죠. 생긴 거 저기 좀 누워서 잤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다 지금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이거 막 이거저거 막 하다가 보니까 또 검색해보니까 실제로 뭐 그 넷플릭스에 있는 영상이 여기 송출 안 되게 영상 보호를 걸어놓으면 락을 걸어놓으면 무슨 오비 뭐 무슨 뭐 뜨거든? 그 캡처보드에 그게 한번 걸렸다가 하면은 뭐가 엉켜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런 검색 결과가 나오더라고 사례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했는데 또 안 되고 막 했는데 이게 지금 게이지가 안 올라가는데 들려. 혹은 이거를 안 띄워놨는데 들려. 왜 들리지? 모르겠어. 근데 뭐 들리니까 그냥 쓰자. 그리고 일단 쓰다가 제대로 그 설치 업체 그 선생님들 오시면은 그때 그냥 한번 갈아엎자.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막 이상하게 엉켜 있는데 돼. 전선이 끊어져 있는데 전선하고 전선이 끊어져 있는데 전기가 통하는 상황이야. 막 이상한 철 같은 게 연결돼가지고 우연찮게 지금 어설프게 여기서 잘못 건드리면 또 안 돼요. 날파리가 아이고 아까 이수자님이 저 뒤에 파리가 죽었다고 했는데 진파리 크레이지 프라이. 아. 날파리 잡지마. 걔 때문에 연결된 걸 수도 있어. 전장 한두 판 하고 여러분들 혈액순환 도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수자님은 좀 이거저거 할 게 많으시네요. 자꾸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말도 안 들어. 그래 봐봐 이러면 악덕 기업 소리밖에 안 들어. 어? 스토밍드 도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가수. 영웅이 방문할 때면 항상 기대되기 마련이죠. 뭐 맞아 맞긴. 시저 MD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 살만하? 봐봐 저런다니까. 어?
뭘 살만해. 집에 꼬박꼬박 가잖아요. 놀이터 안 엽니다. 그냥 몇 판 보다가 주무세요. 가서. 오늘은 진짜 일찍 가려고 했는데 결국 이것도 문제 생겨가지고 또 늦게 들어가. 멀로 야수 정령. 야수가 없는데 정령 있으니까 리롤 정령이 있어야지 좋은 거거든. 그 정령에 그 리롤 정령 내면 리롤 공짜 되는 정령 있죠. 그것 때문에 좋아. 재활용 정령. 그게 미라랑 너무 찰떡이죠.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Fuck you. 날 청소해버리겠어. 뭐 살까? 정말 최고야. 아, 게임 소리 너무 안 들리는데. 건투를 빌게요. 게임 소리 작아요, 지금? 강해질 수 있습죠. 노노노. 뚜억 신인. 이제 두 개 먹어줘야 된다고? 커피 빌어 먹을. 또 업했는데요? 이대로 계속 가시죠. 그러니까 비기니까 가는 거지. 베베해도 오 세트 더 강해질 수 있습죠. 이게 좀 아쉽네. 조금 아쉽지 않아요? 난 좀 아쉬운데? 역시 빨잼님 후원 감사합니다. 6 세 개 살 수 있죠. 업했으면 베스트? 아 이미 업했으니까 이성에서 이걸 샀으니까. 이대로 계속 가시죠. 주상 형님 감사합니다. 역겹네요 상대방. 뻘뻘. 그래 하루종일 찾아 헤매라.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이거는 사고 가는 게 좋잖아. 얘도 좋고. 요거 사고, 요거 사고. 짓거기. 다음에 업하면서 갈아끼기. 아, 저 욕 할 줄 몰라요. 다른 분들한테는 비밀이고요. 죄송한데 못 할 것 같습니다. 패고 촙 패고 2로 공격하고 계란에다가 아니 바위에다가 계란 치기. 아싸. 창조, 창조 데미지. F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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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ck. 자, 사고 팔고 사고 요거. 사고 사, 그죠? 4에 나는 5. 팔고 사고 하면 되잖아. 똑같다고? 하고 하는 게? 사고 4. 아, 똑같아요? 봐봐. 날 청소해버리겠어. 아, 똑같구나. 아, 어떻게 대가리가 어떻게 그렇게 잘 돌아가요, 여러분들?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인프를 팔 걸 그랬나? 어, 대가리가 청어를 자셨나? 감사합니다. 침가리는 왜 안 돌아가냐고요? 또 시작하지. 또 욕처 먹고 싶어가지고 또. 어? 자, 좋습니다. 요거 사서 공짜죠? 사고 업할까? 이거 업하자. 팔고. 아, 인프에다 붙여야 되는데 빌어먹을 뭐 하는 거야? Fuck you. 팔고 팔고 또 팔고. 아, 안 되는구나. 아, 이게 맞네요. 흐흐흐흐 거야. 구엉이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또 만났네?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네. 북사찌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성에서는 이제 재활용맨이 있기 때문에 이그제큐티우스 재활용맨 환상의 시너지죠.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딸기맛 임단장님 11개월 감사합니다. 아, 나 쟤랑 안 맞는 것 같아 좀. 아, 이건 아니지 않음. 추풍 낙엽처럼 쓰러진다. 쟤한테만 터져. 내가 딴 데 가면 내가 어? 패는데. 어, 좋아. 사고 사고 팔 돌리고
사서 로미를 찾아놓고 그죠? 아 이거 빼고 할 걸. 어, 다행이다. 어 불안. 불안. 불안 깔고. 팔고. 일단 팔고. 사고. 내고. 돌리고. 팔고. 사고. 사고. 내고 팔고 사고 팔고 내고 팔고 사고 내고 또 합친 다음에 내고 노미 팔고 내고 팔고 내고 붙이고 팔고 내고 사고 여기까지 밖에 못하겠다. 모르겠다. 아 잠깐만! 아! Fuck you. 계속 가시죠. 사수해 사수해 사수해. 사실 안 사수해. 사수해 사수해. 승차리코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서 놀면 어때요? 놀면 어때? 고추 사장님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놀면 어때? 업 할 필요 없지. 돌리고 팔고 내고 요것도 하나 사자. 하고 팔고 놈이랑 너랑 하고 사고 팔고 내고 팔고 재활용 내고 사고 꺼져 내고 썩고 어 아씨 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아, 시작했다. 오케이. 금 하수인이군요. 여기 보상입니다. 얼리자. 불안? 아, 팔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불안이 이게 여기서 정령을 많이 찾아줘가지고 좋아 좋긴 해. 아 왜곡사 왜곡사 왜곡사가 뭐에 나왔지? 노미? 노미 대신 나온 건가? 근데 이거 업할까? 업할 필요가 있나? 업할 필요가 있어? 그냥 찾으면서 이거 있는데 찾으면서 도는 게 낫지. 마침 깔아. 하수인이군요. 네. 죽규미? 죽규미. 그리고 돌리고 사고. 봐봐 이거 불안 때문에 퍽퍽 붙거든. 왜 안 나와? 이르지 마라. 세트. 청지기 쳐내라고? 청지기를 쳐내? 왜? 지금은 써야지.
좀 이렇게 한번 할까? 얘 너무 세니까. 너무 세니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업하면 그것도 나오니까. 자꾸 이쁘게 안 싸우네. 죽었네. 꺼져. 정령 경쟁자 하나 또 잡고. 아, 아까 해적 그 버프 준 게 너무 열받는다 진짜.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업하면 나오긴 해. 업하면 뭐가 나오냐? 외국사 폭풍. 업할 필요 없어. 아. 오케이. 이렇게 나오면 좋지. 사고 뭐 파냐면은 얘 팔자. 불안? 아, 불안 필요해. 얘 팔아? 아니 팔아. 사고 돌리고 내고 팔고 일단 요것도 사고 여기도 붙이고 팔고 내고 내고 사고 팔고 하수인은 줄었지만 사고 내고 팔고 사고 돌리고 돌리고 내고 팔고 돌리고 내고 돌리고 돌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아, 얘한테 붙여야 되는데. 오케이. 나 도발 많아. 오케이. 이게 불안이 그거 그 정령 찾기만 나오면은 되게 좋거든. 왜냐면 이 안에서 돌 수가 있어서. 그래서 불안이 좋긴 좋아요. 맞아본 적 없지. 청지기는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이거 이 앞에다 놓고 이제 업하자. 아, 좋은데. 어? 무장? 지랄이죠. 이건 좋아. 얘 슬슬 빼자.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꺼져. 얘를 얘로 봐서 하면은 지금은 이게 효율이 지금 갖춰놨는데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망꾼 안 살 이유가 없어. 돈이 있으니까. 그럼 요거에다가 자리 그 첨부 하나 빼고. 그치? 오케이, 그렇게 해볼게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티켓투스 요거 하나 사놓을까? 사놔. 저 하수인이면 힘 좀 쓰겠군요. 날 청소해버리겠어. 난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그건 내가 가져가지.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근데 이거 팔면 멀록이 또 안 나오잖아. 얘 바꾸면 되긴 되거든. 왜냐면 노미랑 노미 때문에 크긴 크니까.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오케이. 오케이. 뒤졌네. 정령을 되게 많이 갔네. 귀여운 거. 방 빼라잉. 너 때문에 안 나왔다잉. 명꾼은 두 자리 먹긴 하는데 얘를 빼도 되지. 페오리를 여기서 돈 킵하고 해도 되니까. 그래서 망꾼 아까 나왔을 때 했어야 되는데 좀 약간 이상하게 했던 거. 계속 압박하시죠. 용족. 용족이면은 이거 냅둬도 되지 않나? 그럼 얘 뺄까? 얘 빼자. 빼고 사고 돌리고 사고. 아 잘못 썼다. 어차피 하나 빼야 되거든. 아직 보이지 않나.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왜 이래? 우리 차이다.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 아씨 미라.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약해? 아, 나 좀 이거 돌리는 걸 너무 의식했어, 그지? 라리나? 제발 한 번만. 대 살았지. 오케이. 도미 사고 돌리고 네. 아! 씨발. 좀더 매운 맛을 보여드리지요. 빼. 그냥 다 되자. 뭐 빼지? 다 필요한데?
맞서니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아씨 모르겠어.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무자슨 요정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그러네. 노미 두 개를 팔았어야 했네 마지막에. 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그냥 좀 봐. 실력패야. 어, 미안해. 아니 쌍놈이는 맞았는데 쌍놈이를 마지막에 팔았어야지. 팔고 거기다 전투기물 놔야지. 어 우동이네요. 그리고 아까 황카 만들 수 있었는데, 그치? 아, 저녁 안 먹어서. 아 일부러 이거 시킨 것 같은데. 차돌 우동. 이거 좀 고의성이 보이는데 차돌 우동. 우삼겹 우동. 종수가 제일 좋아하는 거.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 차돌 짬뽕. 보여드려요? 전장 시간을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아.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충분해요? 아니 효과 시간이 너무 길어. 효과 시간. 그러니까 시간 자체는 괜찮은데 효과 시간 때문에 실질적인 시간이 조금이야. 실질적인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효과 시간이란 이런 것 때문에 좀 걸리고 시간 자체가 좀 적어서 문제. 휴대폰으로 할 수 있게 해 놓고 휴대폰으로 하면 개 손해 봐. 휴대폰으로 하면 개 손해보는 기분이 들어. 폰으로도 할 수 있어. 나도 가끔씩 폰을 하거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막 그런 뇌절 안 오는 덱 같은 거 있지. 내가 좋아하는 까시멧돼지 그런 거는 딱히 막 손 많이 안 필요해. 까시멧돼지는 까시도 혈석 줘야 돼서 힘들다고? 좀 못하면 돼. 나처럼 못하면은 까시 그 혈석이 많이 안 나와서 못하면 상관없어요.
유부. 어, 이거 잘하는데요? 아, 뜨거. 나 뜨거워잉. 저 전장하는 거 답답해요? 여러분들? 남바우동이요? 남바우동 맛있네. 아, 로나 왔니? 로나야, 그 효도해라. 지금 시간에 안 자면 어떡해. 부모님이 싫어하시죠? 자요. 인터넷 하지 말고. 응? 아저씨 서일태? 뒷구녕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지 말고 자르니까. 아, 김이 있네. 로나야 내가 뭐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겠어요. 로나 양은 꿈이 세계 최고의 아이돌이죠? 세계 최고의 아이돌이 되려면 굉장히 긴 싸움이 될 겁니다. 긴 싸움이 된다는 건 뭐예요? 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구력. 지구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시한 쪽으로 보지 말고 멀리 내다봐서 장거리 레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잠입니다. 잠을 푹 자주면서 그렇게 가야지 어? 체력 관리가 되면서 세계 최고의 아이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꽁돌림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저 잘하고요? 난 세계 최고의 아이돌 안 될 거야. 자도 돼. 아니, 안 자도 돼. 민여백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말함? 최강의 아이돌이거든요? 최강하고 최고랑 달라요? 최고랑 최강이랑 같은 거지 뭐. 아, 센 거? 센 거 말하는 거야? 꽁돌림 100비트 감사합니다. 아무튼 세지려면 자! 몇 번 말하게 하지 말고. 어? 아니, 자야지 뭐 될 거 아냐, 지금 어? 어린 학생이 지금 10시 33분에 왜 안 자? 소녀한테 화를 내냐고? 그럼 들어! 화내기 전에! 백신 맞아서 아파? 근데 왜 안 자! 백신 맞았는데! 자! 밥 퍼먹고 자! 이게 우삼겹 우동을 먹으면 포악해지나? 로나 땅은 왜 어린데 왜 반말해요? 라는 채팅이 있거든요. 아이돌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어디즈를 좀 충족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대중들은 반말로 친근하게 하는 걸 오히려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기 때문에 반말을 하는 겁니다. 세계 최강의 아이돌이 아니고 세계 최강의 도라이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아 저는 잠깐 악기에 씌어서 어 근데 이거 맛있다. 이게 그냥 고기를 넣은 게 아니고 한번 구웠어. 소영이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뭐 먹으면 아 불맛 제대로 난다 이러면서 불맛을 제대로 냈어 이러는데 어 불맛을 제대로 냈네요. 소영이는 불맛을 좋아해요. 불맛을 제대로 냈어. 이런 거 보면은 봐봐요. 남바 우동 이런 게 이런 거야? 태웠죠 좀 앞에 치게 하죠. 로나로나 땅님 아 10개의 구독 선물. 아 잘하니까 대답 없어가지고 자는 줄 알았는데 안 잤네. 하지만 10개의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로나로나 땅 로나로나 땅 감사합니다. 근데 자 틀려서 킹 받기? 똑같아. 원본 한번 보자. 봤어 저번에 로나도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 있어. 없는데? 많은 투수분들이 모여주셨네요. 자기 소개할게요. 저는요 오늘 유리 언니의 신용카드에서 태어난 이름은 없고요 여러분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어 나도 하는 거 나랑 비슷하네 로나 땅.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구추 사장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나랑 비슷한 게 있네. 친근감 있네. 침착맨 대항의 시대 4 1편 보면 아니다 1편이 아닌데 2편 어때? 아 1편이구나. 똑같은 거 아니야? 웃음기 먹은 과즙미 이게 릴 알고트를 연기한 거였거든요. 할 것 같아요. 와 어레스트 3 대항의 시대 4 비스코 어때? 비슷한 거 아니야? 그 좀 약간 물기를 먹은 거 먹으면 거 같지. 유리 동생 유라. 유라는 아이돌이 이름이 똑같은 아이 이름이 있잖아. 아, 좀 봐도 되죠, 로나 땅님. 괜찮죠? 서울? 서울은 도시 이름 아니야? 도시 이름이면 외국인들이 많이 올 수도 있겠다. 좋아. 서울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름 참이 어떠신지요? 참이는 유리 언니가 키우는 고양이 이름이야. 내가 쓸 순 없어.
계속 유리 언니 마음속에만 있다가 이렇게 실체화돼서 너희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나. 오늘 한 투수가 유리 언니 카드에 불을 지펴서 내가 신용카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태어나다 보니까 장비가 조금 부족해서 계속 볼 수는 없고 뭐 여러분들 가서 로나 땅 채널 공식 채널 열렸으니까 가서 한번 보시고 표정 관리 왜? 아니 내가 집중해서 하면 아예 내가 좀 진짜 여기서 또 다시 또 말씀해요. 오해를 사요 자꾸 좀 이렇게 뚱해. 원래 또 표정이 뚱해. 화나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그래. 어저께도 게임하다가 왜 이렇게 재미없게 할 거면 그냥 죽고 싶어서 각 보고 있다고. 재밌게 하고 있는데. 결국 웃음을 참지 못한 로나 땅 집주인이군. 뭐죠? 성우가 꾸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언니 말 듣고 힘을 얻었어요. VR 장비 사주신대요. 부모님이 사주신대요.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요.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야, VR 장비를 왜 써? 악기 들렸나? 왜 갑자기 목소리가? 로나 땅 아니죠? 마이크 오류로 악기가 들린 거죠. 이거 순간적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야, VR 장비를 왜 써? VR 장비를 왜 써? 이거 악기잖아. VR 로나 땅 목소리 아니잖아. 악기 들린 거잖아. 장비를 왜 써? VR 장비를 왜 써? VR 장비를 왜 써? VR 장비를 VR 장비를 왜 써? 진짜 얕잘그리다 잡혀간 키드모 사건 미크나? 아 이거 아니구나. 왜 같이 나와? 아, 나는 이걸 왜 읽었냐면 아 의도한 게 아니고 진짜 얕잘그리다 잡혀간 김도 사건 및 근황 해서 뭐가 있는 줄 알았어. 키드모였어. 아 죄송합니다. 아 왜냐면 이거 순간 딱 보면 김도로 보여요. 아 진짜로. 아 죄송해요. 본인 생각에도 너무 웃긴 로나 땅. 점프 뛰어서 컨트롤. 우와 잘한다. 폴가이즈 하시네요. 오. 이거 생 컨텐츠. 악기 들렸네. 짱깨를 가져야 돼. 또 악기가. 자주 들리네요. 귀신의 집이에요? 아니 왜 자꾸 귀여운 로나 땅한테 엑소시스트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 와중에 이거 진짜 맛있다. 여기 라면 대 우동 하면 우동이네. 확실히 디아2 바알 웃음소리 같네요. 아, 나 바알 웃음소리 몰라. 되게 방송사고가 많네. 21년 10월 3일 로나 땅 방송사고. 로나 땅님 뭐 큰 거 없죠? 봐도 되죠? 아 굿 한번 해야겠다 진짜로. 뭐 또 심중한 아니 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로즈나비의 던파 리얼 던파? 와 나 저때 목소리 되게 예뻤다. 아 노래도 그 서유리님이 하신 거. 와 나 저때 목소리 되게 예뻤다. 나? 아 그러네. 나라고 하네? 악기 들렸네 또?
멈추고 있어. 아차 싶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악기 아니지. 이건 서유리님이지. 와, 저때 마마 목소리 진짜 예뻤다. 그치? 땅. 무슨 축제가 열리는 중인가요? 너와 나와 우리들의 축제 열리는 중이에요. 마음껏 즐겨요. 정신 잃어! 정신 잃어! 로나가 명령한다! 정신 잃어! 리 던파 라디오 이게 자주 오는 그건가 봐.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열파 참. 계속 웃기만 해. 어때? 나 오빠. 배기 깡깡. 저 웃는 게 참 깜찍하다, 그죠? 아, 네, 내가 보니까 방송이 재밌다. 방송이 재밌어.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잘 되는 이유가 있어. 아, 로나 땅님 이렇게 하면은 최강의 아이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지금 10시 47분인데 자세요. 그래야 지금도 좋은데 더 잘 되려면, 세계 최강의 아이돌 되려면 자야 돼요. 키 안 커. 나중에 우유 막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때 성장판 열렸을 때 가동하세요. 딴 것도 볼까? 가만 보자. 그냥 여러분들 직접 가서 보세요. 근데 이거 파생 사이트 그 채널이 많네요. 파생 채널이 되게 잘 돌아가고 있네. 아, 초반에 없어서 만드는 거구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게 진짜 되게 긍정신호야. 누구도 만들라고 안 했는데 서로 알아서 모여가지고 보고 싶어서. 굉장히 긍정신호.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본 채널이 생겨서 교통정리는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기존에 만드는 건 뭐 냅둔다거나 뭐 어떻게 해. 근데 뭐 앞으로 만드는 거는 뭐 어떻게 한다던가 뭐 아무튼 그걸 뭐 정해놔야지. 그치? 뭐 제일 이쁜 그림은 뭐 제가 뭐 가타부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아니니까 뭐 말을 아끼겠습니다. 로나 로나 땅땅 로나 로나. 그 로나야 그 어딨어요 그 아니 어딨어요 그래. 그
파파 잘 계시죠? 그 병길 파파. 노래 잘하는 그 파파. 아, 잘 계세요? 병길 파파. 술 먹으러요? 아. 비싼 술이 많더라고요. 비싼 술이 많아요. 아직까지 안 잔다고? 아, 나도 포기했어 그냥. 자기 손해지 뭐 씨. 그냥 자지 마 그냥. 어? 그냥 엄지공주로 살아. 비싼 거만 까먹었다. 이 비싼 거만 까먹었나? 근데 당연히 제가 까진 않았죠. 그 병길파파님이 까서 주신 거예요. 소개해 주시면서 이 술은 무슨 술이고 뭐 진짜 귀한 술이면 아 본인도 좀 아껴서 먹는다. 진짜 좋은 날 한 잔 따라 먹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나는 술 아시잖아요. 술 별로 그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애주가 아닙니다. 관우면 됐겠지. 뭐 한 잔만 마셔도 관우인데. 주시니까 다 한 거죠. 쭈영이 많이 먹었나? 아니요 그냥 똑같이 먹었나. 근데 그 병길파파님이 계속 주셨어. 좋은 술을 아낌없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죠. 뭐 근데 이거 뭐 개인 그거라서 뭐 말해도 되나? 그 병길파파 그 댁 가면 커피에도 그 조회가 깊으셔가지고 그 내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내리는 거를 되게 막 되게 아 이미 아세요? 2,000만 원짜리. 아 나 그 가격은 모르고 나 이제 문외한이니까 금으로 된 걸로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있더라고. 실제 금인지는 모르겠고 금 색깔로 해가지고 되게 막 무슨 되게 뭐 컴퓨터로 치면 진공관 애니악 같이 생긴 되게 좀 구형 커피 머신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었어요. 되게 신기하다 했었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봐도 되게 좀 막 좀 알아야지 좀 이런 것도 돈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알아야지 뭐 파는 데를 알아보고 해야지 하는 거잖아. 그래서 되게 그 소파 이런 것도 다 신중하게 하나하나 그 사시더라고요. 병길파파님이 그 심미적으로 굉장히 그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의자나 뭐 이런 거 소품 하나하나를 직접 고민하고 고르셔가지고 이렇게 집을 꾸며놓으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집이 이쁜 거야. 아내가 뭐 밖 위에 전등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소품 뭐 안에 있는 거 뭐 다 신경 써가지고 하나하나. 굿즈 의자도 뭐 로나 땅님 그 병길파파님한테 좀 말씀드려서 의향이 있으시면. 근데 저거는 저런 거는 그 병길파파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 어울려야 돼 다 전체적으로. 안 이뻐? 야 잘하니까.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야 자 이상한 소리 할 거면. 이거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른으로서 훈육하는 거야. 이거 먹으면서 하니까 되게 술 먹으면서 말한 거 같네. 잘 데려가는 소리지. 뭐 못 데려가는 소리야? 아무튼
채널 잘 봤고 로나누라 땅 찾으려고 봤다가 결국 못 찾았네. 이건 한 번 더 보세요. 어때? 대항이시대 4 침착맨 실황 1화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대항이시대는 2회차가 좀 재미없어. 그치? 동료들이 만나는 게 다 똑같아서 이벤트가 처음엔 재밌어. 갓겜이지 처음에 하면. 틀어놓고 자요? 틀어놓는다 이게 중요하죠. 뭐 보든 말든. 이게 뭐 묻었네. 묻어야지 아저씨 같아. 아저씨들은 원래 여기 이 그 남단 얼굴 남단에 하나 정도는 묻히고 다녀요 원래. 우리 아빠도 맨날 밥 먹을 때 뭐 흘리고 뭐 묻히고 먹음. 아 그렇습니다 원래. 특히 추가된 동료를 하시면 동료가 좀 다르게 합류한다는데 HD 하실? 이제 태양이다 4 오리지널에서 숨겨진 캐릭터 뭐 좀 다회차 하면은 이제 마리안 리 할 수 있잖아. 중국 마리안 리 제독. 아 마리안가? 마리아 리였나? 그거 하고 PK에서는 우띤 할 수 있지 않나? 원래 NPC였던 우띤하고 하나 뭐였지? 일본 교타로. 일본 교타로 그게 끝 아니야? 남미의 역해? 아 남미의 역해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나온 게 끝이잖아. 그치? 추가로 된 거 없잖아. 아 조타로? 교타로? 조타로? 안 해? 한국인 추가된다고요? 지금 와서? 말이 안 되는데? 못 믿겠는데? 아니죠? 되는 대로 짓거린 거죠. 이화라고 한국 캐릭터 있지 않음. 아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나오진 않잖아. 플레이어블로 이화는 걔 그거야. 뭐 도사 그 태극 그 마크 있고 도술 훈련하는. 아직도 기억나네. 그리고 일본에는 걔 검객이었어요. 싸움 잘해. 싸움 잘하는데 끝까지 키우면 걔가 제일 잘 싸우지 않아? 투우사? 에밀리오? 아니었나? 걔 체력이 좋아가지고 결국 검술 나중에 붙이면은 에밀리오였던 것 같은데? 체력하면 흰둥이지. 대항이시대 4 파워키트에 파워키트 나오면 흰둥이 추가해줘야지. 지옥에 사는 흰둥이 빨간둥이랑 붙어가지고 이겼죠. 흰둥이 발 잡을거임? 잡아야죠. 짱둥이
짱둥이에 뭐 방송 주제 좀 바꿔줘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 신개념 방송할게요. 아 원래 이거 테스트 방송하고 가려고 했는데 항상 이래. 자 아까 뭐 어느 분이 하셨지? 아 배부르니까 좋네. 아 초 조세니스네 조세니스. 조세니스님이 골라주세요 주제. 조세니스가 뭐지? 남캠 가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주제를 말하라고 주제를. 남캠이 주제는 아니잖아. 홀딱쇼 가자고요? 홀딱쇼가 뭔지 검색 좀 해볼게요. 뭐 법방 이런 거 아니겠죠? 성인 반문화 복고 바람 타고 홀딱쇼 재등장. 흥분한 20대 미녀 수만 관중 경기장서 홀딱쇼. 홀딱쇼 유흥업소 성매매 마사지업소 딱 걸렸다. 홀딱쇼의 뜻. 이성을 도발하기 위해 벌거벗은 모습으로 춤을 추는 쇼를 속되게 이르는 말. 광주서 대형 원조 홀딱쇼 노래방 적발. 홀딱쇼 변태 영업 후 손님이 성매매 요구하면 보도망을 통해 도우미를 불러 변태 영업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와 보도방. 지금 나 뭐 이거 하라고요? 웃고 있네. 뭐 홀딱쇼 뭐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뭐 못할 거 뭐 없지. 하지만 우리 커여운 로나 땅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켜줄 건 지켜줘야겠죠? 아 무친 크크크 이지라고 했는데 넌 배냐 이 자식아. 자 자 이렇게 이상스러운 컨텐츠를 추천하면 벤입니다. 자기의 미래도 모르고 속 편하게 웃고 있었죠. 10분 벤했습니다. 10분. 투기장 갈통쇼 보여주세요. 너도 10분. 돌동 10분. 사이좋게 가. 흰둥쇼 보고 싶어요? 흰둥쇼 킹둥이 이름 잘 지었죠? 나 흰색인지 몰랐거든? 늑대가? 처음엔 좀 횡했죠? 하는데 계속 보다보니까 흰둥이 정들죠? 이게 침착맨의 네이밍입니다. 흰둥이 원래 좀 아이보리색이에요 걔들은. 좀 떼타가지고 털에 떼타서 좀 아이보리색이야. 아이보리색이야. 팜 양갱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기명이라고 했으면 그 귀여운 느낌이 안 살았을 거야. 그지? 우두루 굿주사냥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아 로나로나 땅님도 배도라지 들어갈래요? 배도라지는요 사실 그 가입하고 싶다는 얘기를 가끔씩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가끔 진짜 가끔 그때마다 제가 말해요. 만장일치로 모든 회원들이 해야 들어오는데
10명이거든. 10명이 다 만장일치로 오케이를 해야지 들어오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들어가기 힘들겠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심판대에 올려서 정한다는 것 자체가 꼴불견이에요. 뭐라도 됐냐. 그래서 그냥 뭐 애초에 뭐 모여서 하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더 이상 뭐 그냥 여기서 그냥 멈추자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아, 직하. 그렇잖아. 뭐 대단한 또 모임이라고. 아, 저도 같이 놀고 싶어요. 껴줘요. 그런데 잠시만요. 저희 조직은요. 모든 조직원이 만장일치를 해야지만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뭐 찬반. 아, 아쉽게도 6대 4로 가입을 하실 수 없게 됐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려서. 얼마나 꼴불견이야. 재수 없잖아. 주대원이 나 된다고요? 나도 나 되기 싫어. 근데 정혜원이 안 나 되니까 나라도 나 돼야지. 그럼 뭐 어떡해? 어? 니네가 나 될 거야? 어? 니네가 나 된다고요? 그럼 니네는 니네대로 나대. 난 나대로 나댈 테니까. 난 배도라지를 대표해서 나대는 거고 여러분들 배도라지도 뭣도 아니잖아. 뭐 시쳇말로 족도 없잖아. 조크. 자. 11시 6분이니까 가죠. 아니 뭐 실제로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쥐뿔도 없잖아. 배도라지에 뭐 쥐뿔도 없잖아. 이런 뜻이잖아요. 어? 나영씨가 와 있었네. 나영씨가 이런 말을 했네요. 여보 미안. 오늘도 늦었네. 10시 11분에 쳤네요. Don't fuck you. 소영이도 보고 있나보다. 10시 11분에 Don't fuck you라고 썼네요. 미안해요. 네. 그리고 더 이상 채팅이 없는 거 보니까 소영이 재우러 갔나봐요. 근데 이런 이 얘기를 하는 거 싫어요. 왜 방송 중에 뭐 늦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 하냐. 마치 본인이 제재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냐. 진짜로 제재한 거 없어. 제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괜히 제가 찔려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흰둥이 쉬어야죠. 아 근데 11시 하면 좀 그렇잖아요. 서윗한 척 쏘 서윗 알면서도 말하는 거 일부러 서윗하긴 해. 매직방님 흐. 그 흐는 어디서 나시는 거예요? 야구부 구독하면 할 수 있네요. 노래방 해줘요? 노래방 문제가 있어요. 노래방을 하면 유튜브에 걸려서 원본 영상이 수익 창출을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 로나땅님하고 얘기하는 거 좀 재밌게 뽑혔잖아요? 원본으로 많이 볼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내가 감독이 되는 거죠. 괜찮다고요? 로나 땅님 수위가 아니니까 신경 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악기가 들렸네요. 그럼 왜 앉아? 왜 앉아는 거야? 대체 어? 뭐 해보자는 거야? 어때? 알았어. 노래 하자. 노래 리방 하자고요? 하긴 뭐 원본 뭘 이제 뭐 막혔는데 뭐 생각하고 원본 막혔잖아. 고추사냥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리방 한번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성냄들. 몰라 원본 보내기가 막혔어요. 계열받아요 진짜로.